구독과 좋아요, 매너 있는 댓글 부탁합니다. 거미 섹시. 20년 전 꼬꼬마 초딩 시절 선생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작은 할아버지 뻘 되는 분이 계셨는데 이 이야기는 그분이 겪으신 이야기입니다. 당시 그분께서는 폐병으로 상당히 몸이 좋지 않아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겨 더 이상 마을에서 지내기가 어려워 식구들이 대충 산속에 지어준 작은 움막에서 닭 몇 마리와 돼지 한 마리만을 가지고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몸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 거의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하고 주변 잔 가지들로 간신히 불을 떼고 매일 아침 닭이 낳아놓는 달걀들로 대충 끼니를 때우며 돼지도 거의 방목하다시피 키우고 간간이 오는 식구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버티는 그런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여느 때처럼 힘들게 기침을 하며 잠에서 깨 밖으로 나온 그분은 마당 한구석에 닭들이 모여 시끄럽게 부덕거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쪽으로 다가가 보니 생전 처음 보는 어린아이 주먹만한 하얀 거미 한 마리가 닭들에게 공격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얀 거미는 이미 닭에게 한쪽 다리가 잘려있는 상태였지만 계속 위협적으로 나머지 다리들을 움직이며 닭들과 맞서고 있었고 그분께서는 거미보다는 혹시 거미가 갖고 있을지 모를 독에게 닭들이 죽을까 걱정이 되어 장대로 닭들을 쫓아내고 거미는 차마 손으로 만지지 못하고 장대 끝에 올려놓고 대충 나무 위에다 올려놔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아침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니 갑자기 눈앞에 뭔가가 툭 떨어지고 이게 뭔가 하고 내려다보니 거미줄로 둘둘 감긴 참새 한 마리가 그분 앞에 떨어져 있어 순간 위를 올려다봤더니 어제 놓아주었던 그 하얀 거미가 움막 지붕을 고정하기 위해 세워놓은 그 기둥에 거미집을 지어놓고는 그분을 내려다보듯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순간 웃음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세상에나, 한번 미무르기까지 내가 그리 불쌍해 보였나? 그 어이없는 상황에 자극을 받았는지 그날 그분은 참새를 구워먹고는 움막 주변에만 머물고 있던 행동 반경을 매일매일 조금씩 넓혀가기 시작했고 하얀 거미도 매일 아침 그분이 밖으로 나올 때마다 언제 잡았는지 모를 참새나 딱새 같은 그런 작은 새들을 그분 위로 떨어뜨려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나고 그분에게 찬거리를 가져다 주기 위해 오랜만에 그분의 어머니가 움막으로 다시 찾아오셨고 이전보단 건강해 보이는 아들의 모습과 하얀 거미의 행동에 놀라시며 다음날 약간의 전과 막걸리 한 병을 들고 다시 움막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밥상에다 전과 막걸리 한 사발을 올려놓고 그분에게는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게 하고 그 밥상을 하얀 거미가 있는 기둥 앞에다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대충 만든 빨갛고 흰 비단천을 둘둘 감아놓은 목각 인형을 꺼내 위에다 올려놓고는 맞은편에 그분을 세워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이 밥상을 향해 세 번 절해야 한다. 어머니의 말에 그분이 이해가 안 된다는 듯한 표정으로 쳐다만 보자 어머니는 그분의 등을 한번 찰싹 때리시고는 시키는 대로 어서 해! 하고 소리를 치셨고 그렇게 그분은 밥상을 향해 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발에 담긴 막걸리를 반만 마시게 하고 반은 기둥과 마당에 뿌리신 어머니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이 거미의 이름은 백옥이고
네 색시다. 알겠지? 하얀 거미가 보통 거미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분의 어머니께서는 마을에 있는 무당에게 조언을 구했고, 무당은 그분과 거미를 결혼시키면 병도 낫고 가문에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엉겹결에 거미와 혼인하게 되었으나 그래도 연은 있었는지 그분은 하얀 거미, 그 백옥과 그렇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백옥은 신기하게 평소에는 거미 집에서 거의 움직임이 없다가도 그분이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마중이라도 하듯 기둥 밑에까지 내려와 있었고, 그분이 어디가 안 좋아지시면 어디서 잡아왔는지 도마뱀이나 도룡뇽, 뭐 작은 뱀 같은 것들을 그분에게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그분도 백옥이 혹시 비라도 맞을까 거미집 위에다 나무판으로 지붕을 만들어 올려주고, 나비나 잠자리, 메뚜기 같은 곤충을 잡아다 마중해주는 백옥의 거미집에 붙여주었고, 신기하게도 백옥은 겨울이 세 번이나 지날 때까지 그렇게 그분과 살았다고 합니다. 몸이 서서히 건강해지고 마음의 병도 낫기 시작한 그분은 조금씩 마을과 다시 교류를 시작하셨고, 병원에서 폐병이 다 나았다는 진단을 받았을 땐 예전에 밝고 건강한 사내의 모습을 되찾은 상태였습니다. 그분은 너무 기뻤기에 색시에게 주기 위해 하얀 옷가락지까지 사서 움막으로 돌아왔고, 거기엔 이미 백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뒤 몇 날 며칠을 백옥을 찾아다녔으나 찾지 못하였고, 더 이상 혼자서는 살 수 없었던 그분은 세간을 정리하고 산을 내려와 마을의 기름집에서 일하시다 그 집의 딸과 결혼해 사남 2녀를 낳고 나름 알부자로 사시다가 여든이 넘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죽기 전에 스님을 불러 유언 아닌 유언을 하셨는데, 스님, 부디 제가 다음 생에는 거미로 태어나게 빌어주십시오. 거미로 태어나 거미 색시 만나 다음 생에는 꼭 백년해로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분의 유품엔 낡은 하얀 옷가락지가 나왔다고 합니다.